자, 현재 우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be going to죠. Be going to. 자, be going to는 다시 한번더 얘기하지만 뜻이 몇 가지다? 두 가지. 저두 가지예요. 그래서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 할 예정이다.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 뒤에 뭐 예를 들어서 be going to eat, 뭐 be going to play, eat 뜻은 먹다. play. 놀다. 이렇게 하다시가 오면 이렇게 해서 be going to eat 하면 먹을 계획이다, be going to play 하면 놀 계획이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be going to 뒤에 뭐 be going to school, 스쿨의 뜻은 학교니까 하다시 아니죠. 그러면 학교로 가는 중이다가 되는 거 조심하세요. Everything. Everything. Sleeping bag. Sleeping bag. Sleeping bag. Be made of. Be made of. Be made of. Be made of. 오케이. 그러면 읽어볼까요? It is made of ice. It is made of ice는 무슨 뜻일까요? It의 뜻은 그것이니까, ice의 뜻은 얼음이니까, It is made of ice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It is made of ice. It is made of ice. 그래서 어떤 재료가 여기 오는 거예요. 어떤 재료.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여기 오고, 어떤 물건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할 때, be made of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Chair. 그다음, will. Will. 양념식 will은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이죠. Will. 양념식이기 때문에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be동사도 이렇게 be동사로 원래 모습이 be, am, is, are에 am, is, are에 원래 모습이 be동사니까 양념식 will, 뭐 양념식 can도 마찬가지고 will be, can be 또는 뭐 하다시를 그냥 갈 것이다 하고 싶으면 오케이, 놀 것이다 하고 싶으면 will play지, play with이 아니고 먹을 것이다 하고 싶으면 will eat, 먹을 수 있다 하고 싶으면 can it, 놀수 있다 하고 싶으면 뭐갈수 있다, can go, 있을 수 있다, 뭐뭐 일수 있다 하고 싶으면 can be, can be, will be, 뭐 can be, can go 이렇게 사용하고요. will, well, well 이상한 발음하는데 will 이래요. will. worry. worry, 그럼 걱정하지 마 하고 싶으면 걱정하지 마 하고 don't 싶으면 worry. Don't worry 이러면 걱정하지 마라는 표현이 되고요. Too cold. Too cold.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The ice is too cold가 무슨 뜻일까요? 그 얼음이 너무 차갑다라는 얘기겠죠. 웜. Warm.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Wombat. 웜배드가 뭘까요? 따뜻한 침대. 따뜻한 침대겠죠.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go가 하다시니까 뭐 그는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간다 하고 싶으면 그는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간다 하고 싶으면 He goes ice skating. 오케이. 왜 go가 아니고 goes냐면 he, she, it 뒤에 하다시는 do가 아니고 does.
does가 들어가야 되니까 go라는 가다라는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면 goes가 되겠죠. Sound. Okay. Sound. Breakfast. 블랙이 아니고 black. Black.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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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fishing. Ice fishing. Ice fishing. Ice fishing. 그러면 go ice fishing 하면 뭐예요? 얼음 낚시를 하러 가다? 그렇죠. 얼음 낚시 하러 간다 이런 뜻이겠죠. Downstairs. Downstairs. Downstairs의 뜻이 아래로, 아래층으로 이런 뜻이니까 아래로 또는 아래층으로 로 아래층에서 아래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Downstairs에서. Downstairs. Then. Then. Then의 뜻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그때. 그때. 그다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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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덴의 세 가지 뜻이 뭐라고요? 그때,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다. 문장 속에서 이 셋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결정된다고 했고요. 내일.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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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Tomorrow. Tomorrow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그랬더니 When? 그랬더니 Tomorrow, 내일. In the afternoo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이게 뜻이 오후에 라는 뜻이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이거 언제 그랬더니 오후에 when에 대한 대답이네요, 또. When?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Okay. 여기에 S가 왜 붙었냐면요. 여기에 그 말은 네가 한 이 뜻은 그것인데 상대방이 한 말을 안만 길어봤자 네가 한 말 그것은이 됐고 그러면 이게 하다시니까 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 더즈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들린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사운드는 들린다 라는 뜻도 있고 소리란 뜻도 있는데 sounds like fun 할 때는 이 뜻이고 그러면 하다시고 네가 한 말 그것은 It sounds like fun. 재미있을 것 같이 들린다기 때문에 여기에 S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말하기 테스트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오케이. 청룡이